시노팩스는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시노팩스는 2022년 6월 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7.08% 상승한 3,100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비 약 11.7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7월 27일 3,98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8일 2,24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20일 3,769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30일 14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시노팩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7.66%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9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5,888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8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25일 가장 많은 23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26일 가장 많은 15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83%에서 약 2.55%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11일 약 4.93%, 최저 지분율은 2022년 4월 11일 약 2.1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315억 원이며 2015년 1,971억 대비 약 17.4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2억 원으로 2015년 -225억 대비 약 123.09%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25%입니다. 순이익은 약 99억 원으로 2015년 -353억 대비 약 128.1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29%입니다. 시노팩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2.85배이며 지난 2016년 -25.64배에 비해 약 189.12%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56배이며 지난 2016년 1.59배에 비해 약 60.76%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4.9%, ROE는 11.2%입니다. 시노팩스의 시가총액은 2,270억 5,31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32위, 코스닥 종목 기준 40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48위입니다. 매출액은 2,315억 1,03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34위, 코스닥 종목 기준 279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4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2억 1,292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622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57위입니다. 순이익은 99억 3,52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951위, 코스닥 종목 기준 438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41위입니다. 지난 3년간 시노팩스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